보험도 많이 내야 되고 병기요금도 많이 내야 되고 긴급의료보험 예산안이나 윤석열 대신 자주 외치시나요? 어디서 외치세요? 그냥 바깥 다? 이곳에서도 자주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리까지 생각 한 것도 없었고요 여기 같은 시간 우사하니 열받치네 지랄하고 잡다 자 같이 더 크게 네 청주시에 예. 윤석열 퇴진하러 나온 우리 뱅뱅이 친구 윤석열을 퇴진하라 윤석열을 퇴진하라 선두가 조금 더 앞으로 올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공기가 나대고 검사들이 설치고 아, 차량을 따라가던 행진을 멈추고 여기서 이제 여기 아 육거리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아, 시장을 관통하는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행진을 통해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청주 시민들, 청주 육거리 시장에 계시는 상인 여러분들도 네, 박수로 저희를 환영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퇴진해야 되죠? 네, 맞아. 지금 유선 때문에 어쩜 어떠세요? 사기 힘드시죠, 어머니? 아이고, 징글어. 징글징글하시죠? 꼴등이 싫어. 꼴등이 싫죠? 맞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머니.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서울의 소리인데 잠깐 애기 찍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아유, 애기들 너무 이뻐요. 몇 살? 몇 살? 세 살? 세살 여섯 살이에요. 아유 이뻐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주 시민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 와 초신님. 네 애기들이 너무 이뻐서. 네. 지난주에 서울 갔다가 못 가가지고. 아 강화문에서 보셨어요? 네. 아 그때 지금 집중 때는 가야죠. 네 집중 집중 다 만나요. 초신 애기들 너무 이뻐요. 네. 아시죠? 밤새까요? 오늘 박근혜 탄핵 촛불 이후로 저희 서울에서는 한 번 오기만 했지만 청주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촛불 집회를 한 건 첫 번째라는데 오늘 많이 들어오셨고 행진도 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믿고 저희는 또 저 거창 경주 이렇게 다음 주에는 갈 건데 여기 시민연합 이번 집회 준비하신 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해드릴 테니까, 네, 서울의 소리 가진 게 돈뿐이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예, 네, 뭐 어떤 연수막 같은 거, 저희 앰프도 풀어오면 저희가, 예, 네,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대집회 올 때는 또 저희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열성적으로,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투표에 함께 해주신 청주 시민 여러분께 존경을 포하며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올리면서 다음에 다시 뵙죠. 17일 날 서울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저 함께 계시는 모든 민주시민 여러분, 저희가 서울의 광장처럼 모두도 깨끗이 치우고 가겠거나 저희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한 번만 주워 주시거나 정리 좀 같이 한번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시민들 거예요. 저희 때문에 시민들 거니까 주변에 있는 쓰레기나 담배꽁초 여러 가지 팜플렛이나 앉았던 장비 같은 거 다 주세요.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